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레벨이 낮아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은 우호적인데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방향성 탐색에 나섰다가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양시장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구간 0.2%가량 밀리고 있는데 중소형단에서 더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470선 회복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10시 구간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0.1%가량 내린 2465포인트 선으로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방향을 돌았었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지수 흐름이 비슷하죠. 점점 더 갈수록 하락폭이 더 깊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 0.2%가량 밀리면서 762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고요.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2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됐다가 오늘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각각 출회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190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의 방향성은 아직은 상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멘텀 대비 펀더멘탈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단단한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겠습니다. 증시 파워10과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각각 10가지 종목씩 총 2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궁금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이데일리온 송재훈 전문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시는 건데요. 네. 네. 종목상별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 분석하고 뭐 차트를 통한 분석도 하지만은 네. 사실상 한 3년 주기를 바라보면서 그중에 이제 1, 2년간 조정된 종목들 중에 추세가 이제 전환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좀 운영하는 그 종목들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오늘 첫 출연에 어떠한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럼 두 전문가가 들고 온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TV, 한화 시스템, 제노코, 핑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KTCS, 제주항공, 안랩, 동진세미캠, 키스트, 케어랩스 이렇게 종목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종목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볼 텐데요. 송재훈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볼까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적 좋아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일단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실적 시즌에 있어서 재료가 풍부하다는 이야기고요. 네. 주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 없이 담아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서프라이즈율이 높았고요. 30% 이상.
기대치 컨센서스보다 30% 이상 높다는 건 서프라이즈율이 기대치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네. 일단 작년 4분기 매출액이 감소는 했어요. 근데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123%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세부적으로는 그 고정비가 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영업 효율이 매우 개선됐고요. 추가적으로 4분기 시장 컨센서스 기대치보다 많이 상회를 하면서 수익성에서 많은 영업 효율화를 이뤘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일단 세부 매출 보니까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독점률이 5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실적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2023년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적정 PER도 30선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 뭐 서프라이즈 됐고요.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자체는요. 많이 제가 이야기하던 그런 패턴이죠. 아래에서 상승으로 돌릴 때 나오는 추세. 네. 네, 역헤드앤드 숄더 패턴으로 넥라인 깨고요. 지지 받고 추가적으로 18,000 이상까지 추가 슈팅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장주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반정민 소장의 종목입니다. KTCS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KTCS는 KT 네. 그룹 계열의 컨택 서비스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픈 컨택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인터넷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챗봇, 챗 GPT에 따른 굉장히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KTC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챗 GPT와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그 챗 GPT는 아마 그 상반기까지는 계속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코나 테크놀로지나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이제 크게 상승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받고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 한다면은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 31일 그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했고요. 이후 지금 현재 조정 상태인데 사실상 투자 경고 때문에 지금 그 종목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일부 좀 어느 정도 조정폭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접근하시면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월 중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100% 이상 그 상승을 했는데 그 윗골이 지금 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300원에서 3,500원까지는 좀 하회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3,300원에서 3,500원대 좀 지정을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CS 들어봤습니다. 처음이라서 땡은 치지 않았습니다. 네, 위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재현 전문가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뭐 네. 여러분들 어떤 가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창정이라는 가수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임창정이라는 가수 자체가 아프리카 TV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생중계로 한다는 그런 어제 이슈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말고도요. 추가적으로 아프리카 TV 제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컨텐츠 관련 주죠. 최대 경쟁사가 바로 트위치입니다. 트위치 근데 최근에 많은 사용자가 빠지고 BGA도 대거 100여 명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망 사용료 부담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익 모델도 한계가 보이면서 그 경쟁사인 바로 아프리카 TV가 이제 플랫폼 쪽을 통일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은 경쟁사 추락은요. 아프리카 TV 자체가 좀 더 몸집이 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개선한 게 있습니다. 최고 화질도 상향을 했고 인터페이스도 개선했고 다만 조금 걱정이었던 월드컵 중계료랑 그다음에 BJ 시상식 때 돈을 좀 많이 쏟아부었죠. 그런 부분도 이번 4분기 실적 개선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실적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도요. 현재 역사적 PER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가장 큰 특징이 기존에 쭉 이어왔던 장기 하락 추세선을 벗겨내고 그다음에 네. 단기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죠. 추가적으로 슈팅폭 만 천까지. 아프리카 TV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인데요. 제주항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제주항공은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저가 항공사, 즉 LCC 기업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일본 노선, 그러니까 마쓰야마, 그 시즈오카 노선에 대한 그 재운항을 하는 등의 이제 추가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요. 점차 이제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여름에 관련된 또 이제 앞으로의 그 여행 관련된 주로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들보다도 제주항공이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유상증자를 대규모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유상증자 한 2천억 정도 발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유상증자가 그 나쁜 의미로 발행을 한 것이 아니라 신규 항공기 도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8,000원까지 흘러갔던 그 주가가 8,000원까지 갔던 종목들이 16,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규 항공기 도입은 항공기 대부분이 이제 리스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 한다면 제주항공은 제가 알기로는 매매를 통해서 그 여객기를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동아시아나 그 중동 쪽에 관련된 항공기 편 운항을 할 재개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11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한화시스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한화시스템 대표적인 방산주의자 위성테마 관련주죠. 최근에 어땠어요? 스페이스X와 원앱이 국내에 상륙한다. 그래서 대용량 커버리지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위성 관련 테마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도요, 계속적으로 뉴스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집권 2년 차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정과제였던 위성 관련 예산 그리고 위성 관련 정책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속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테마 자체의 수급은 원활하게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하나 시스템 자체가 위성통신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공급하고 개발했던 위성 레이더 기술이 독보적이죠. 이런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러한 위성통신망, 그 다음에 이슈가 뜨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성 관련 테마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책, 그 다음에 이런 이슈까지 겹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일단 최근에 AP 위성부터 출발을 했죠. 그 이후에 캔코어부터 여러 가지 종목, 한국항공우주까지 아직 부각되지 않은 하나 시스템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반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안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안랩은 국내 대표 정보 보안 업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V3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안랩이 사실상 국민의힘 정치 테마주로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고 안철수 의원 관련된 부분들로 통해서 테마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리서치나 언론 에 따르면 안 의원의 59.2% 지지율을 통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테마성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가져가기 힘들고요. 2월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그 대선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3월에 한 20만 원까지 찍고 있다가 1년 가까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략 한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후 지금 당대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현재 82,000원부터 92,000원 사이에 두터운 지지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와준다 한다면 못해도 10만 원 내지 12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매력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써니전자보다는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안랩이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안랩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제노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종목 제노코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하나 시스템 방금 이야기 드렸었죠. 네. 그와 관련된 우주 테마 관련주로 제가 또 숨겨진 그런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하나 시스템 하면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위성 테마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노코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우주 관련 재료들, 스페이스X1의 국내 상류 관련 이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숨겨지지 않는 테마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로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세계 거대 기업이죠. 록히드 마틴하고 에어버스가 주요 고객사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정부 관련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게 군 이성체계 산업이 1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것까지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주 능력은 크게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은 엑스밴드 세계 최고의 전송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스페이스X랑 웹이 국내 상륙해서 납품 시 누구랑 할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봤었는데 일단 제노코가 우선 협상 대상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그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 박스 구간을 최근에 이슈로 올려줬습니다. 일단 저항 구간을 박스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23,000 구간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폭은 무난하게 27,800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노코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반소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죠? 네, 이 동진 세미캠은 감광액 관련된 그 발포체 생산 및 판매 업체다. 즉,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감광액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한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 삼성전자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극자외선 감광액,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2019년 때 일본에서 굉장히 그거를 압박을 하면서 굉장히 국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에서 이 동진 세미캡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면서 그 감광액에 대한 국산화를 최초 성공을 했는데 이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이외에도 이 감광액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는 뭐 제논가스, 네온가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수 소부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그 양산 라인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외에 그러니까 삼성 SDI와 그 동진 세미캠이 생산하는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도전체 사용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2월부터 그 올해 9월 말까지 재작년 12월 말부터 작년 9월 말까지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지만은 매집 추세는 굉장히 살아 있고요. 현재 뭐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흘러가고는 있지만은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매집 추세가 굉장히 살아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아래를 떨어졌을 때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4만 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훈 전문가의 다섯 번째 종목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핑거입니다. 뭐, 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STO 테마 최근에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숨겨진 종목, 바로 핑거라는 종목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은요, STO 테마 그 내에 있는 그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STO 증권형 토큰이 거래가 된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래소가 필요하겠죠. 이 거래소 관련해서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보니까 뭐 KB 기업, 카뱅, 뭐 토스뱅크 등 제1금융권 은행들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한 스토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활용하는 자체 NFT 플랫폼을 이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2024년 NFT 시범 사업으로서 거래 플랫폼을 현재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요. 이렇게 히스토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STO 테마 차후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그 거래소 플랫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기업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뭐라고요? 상승 채널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지지 구간 12,100 구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6,100까지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핑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종목 키이스트 콘텐츠 관련주 들어볼까요? 네, 이 키이스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 좀 신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우주 로맨틱 코미디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배우가 이민호부터 공효진 주연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작 지연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많이 지연이 됐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신작 기대감이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밀은 없어.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등의 세 편의 드라마가 아직도 올해 출시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루미네이션 부분들은 아마 부진했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매출적인 부분들은 전 분기 때는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만 올해 신작에 대한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좀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1% 뭐 성장한 1,05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90%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키이스트를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뭐 차트를 본다 한다면 역시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021년 11월부터 그 2010년 10월까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재차 그 하락폭을 맞고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는 콘텐츠 주주의 상승을 통해서 올라갔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별다른 큰 조정폭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고 이 구간에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 12,000원까지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키이스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먼저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 정리해드리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박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애플과 알파벳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올랐던 뉴욕 증시는 장 마감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느 쪽에 더 반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주가 추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하락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06% 내리면서 2,467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763포인트 선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보다 17%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건데요.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도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글로벌 물류 대란 등 이슈가 많았는데도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또 가격 전략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이익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DB투자증권은 23년도에 더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면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고요. 또 다우투자증권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마감가는 3만 3,400 원이었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8.5% 오른 3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가 33,000원대였다는 점 확인해 드렸었는데 34,000원에서 5,000원 전부 다 뛰어넘고 36,000원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준비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아침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8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콘텐츠와 핀테크 그리고 커머스 등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세가 나타난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광고 그리고 커머스 실적이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 서치GPT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처럼 새로운 검색 트렌드에 대응하겠다 이런 포부인데요. 네이버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관련 문제점들 그러니까 신뢰성과 최신성의 부족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정확성 감소 등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포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의 현재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5.6% 오른 22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상승폭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종목입니다.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줄줄이 잠정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잠정 실적을 공개한 증권사는 9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부 다 내림세를 보인 건데요. 적게는 20%, 많게는 90%까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앞으로 공개될 증권사들의 실적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와 더불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까지 겹쳐오면서 실적 타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증권업은 1% 넘게 내리면서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 증권사별 주가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들의 증권 관련주 하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특히나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9.8%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진한 실적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1조 원 달성한 종목인데도 이렇게 0.4%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하고 왔고요. 또 다시 이어서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신 종목,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송재훈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번호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송재훈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께서는 또 다른 10가지 종목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아이진, 가온칩스, 포스코케미칼, 루트로닉, 써니전자까지 10가지 종목이 공개됐고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세트렉아이와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넷마블, 케어랩스 이렇게 총 2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볼 텐데 아이진 나눠볼까요? 네, 아이진이라는 종목은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전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과 재료를 현재 소화 중에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주로 공급을 하는데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이후에 많이 붓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품을 여러 곳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고객사를 조사를 잠깐 했더니 거래처가 국내 한 100여 곳 이상의 산부인과랑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탄탄하게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이진 같은 경우는 정책주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느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점이 나왔던 5,000원 구간을요, 강력하게 지지하고 기존의 하락 추세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지지 구간이 5,900 구간이었죠. 이후에 상승폭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확장값으로 8,390원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구간이 예전에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그래도 저항 테스트를 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진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반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세트랙 아인데요. 앞서서 송재원 전문가가 한화 시스템이랑 재놓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비슷한 이슈인가요? 네, 비슷한 이슈는 맞고요. 네. 사실상 이 세트랙 아이가 그 위성 시스템 전문 그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스페이스X 그 원의 국내의 그 상륙 기대를 통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충분하고 사실상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한국 진출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그 설비 그 미불 기관통신 사업자 등록을 좀 선정 중이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는 계속 세트랙 AI를 계속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아마 5월 정도에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작년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우주 산업 관련된 우주 항공 산업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민간 기업 중에 최종 낙찰자가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랙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세트랙이의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연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한 발사 진행 시 굉장히 추가적으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세트랙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부터 뭐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매지 추세는 계속 살아 있고요. 또한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11월부터 들어오고 있는 흐름을 가져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7,500원까지 바라보시면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트랙 아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송재원 전문가의 가온칩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종목입니다. 가온칩스고요.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AI 챗봇이 엄청나게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챗봇이라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측면이죠. 예,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가능하게 하려면 특별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용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걸 특수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고객사가 삼성 하이닉스, 뭐 오픈 테크놀로지부터 텔레칩스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과 주요 고객 관계 그리고 거래 관계를 맺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히스토리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더니 삼성 관련해서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200여 건 이상 되기 때문에 사회 삼성에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은 뭐 당연히 AI 반도체는 가온칩스의 수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국제 여건상 필라델피아 현재 반도체 지수도 급격하게 지수랑 함께 상승을 하고 있죠. 성장주 강세, 나스닥 지수 강세가 센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온칩스 조금 더 관련 섹터의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트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난 9월 고점 만든 이후 34,000원에서 긴 하락 추세를 끝내고요. 대부분 차트 비슷하겠지만 폴링 웨지 패턴에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고점까지 왔고요. V자 반등을 했었죠. 이거가 19,000 구간 지지하면요. 추가적인 상승폭 갭자리까지 있는 23,700원까지는 1차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반 소장님의 종목 포스코홀딩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지주회사고요. 네. 사실상 그 포스코케미칼의 이슈 때문에도 좀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데 이 포스코케미칼이 2021년 12월 연산 한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응극제를 1단계 공장을 준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조흑연 응극제 2단계 공장을 그 착공을 하면서 앞으로 그 IRA에 대한 대응력을 좀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지난 10월에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반도체용 제논가스에 대한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이 2차전지와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사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이 반도체 관련된 회계가스 그 제논의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에 대형 공기 분리 장치 1기에서 방산되는 잔여 가스로부터 제논에 추출하는 설비를 개발을 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양산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재료로서 묶여들어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포스코 그룹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사실상 9월 30일 이후로부터 굉장히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좀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좀 약간 조정폭을 받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9만 원 부근 도달했을 때 그때 매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포스코홀딩스의 또 그 회사죠. 네, 포스코케미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골랐던 종목이 포스코케미칼입니다. 네. 일단 실적으로 제가 탄탄한 거 고르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월 30일 날 공급계약이 역대 최대로 공시가 됐었죠. 역대 최대 양극재 수주로 삼성 SDI와 10년간 40조 원 계약을 수주한 부분. 우선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아직도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공시 때문에 이제 삼성 SD하고도 거래를 트면서 그것도 역대 최대로 트면서 공급처 다변화도 물론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 보면 연 성장률 자체가 40% 이상이고요. 그 기본적 분석으로 PR, 그 역사적인 5년간의 역사적 PR 밴드 하단 밑에 아직도 유치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출발입니다. 주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성장성 한번 봐볼 텐데요. 2023년도에 그 북미 전기차 시장 수혜도 성장세도 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전망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까지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 구간 같은 경우네요. 189,500원 선. 여기에서 박스 구간 매물대를 이쁘게 형성 지어졌죠. 더 내리지도 않고 계속 버텨졌습니다. 내리다가 버텨졌다. 지지한다. 박스 구간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 구간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제 전고점 구간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 충분히 깰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상승폭으로 28만 원까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땡,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고요. 다음으로는 반소장님의 종목입니다. 네이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컨콜 열었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추천 사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 그 송 전문가님과 섹터적인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그쵸. 포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섹터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뭐 인터넷 그 검색 포털 사이트 운영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CIC 통합 구축을 통한 그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최근 AI를 담당하는 사내 독립기업이 있는데 이게 클로바 CIC입니다. 그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데 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앞으로 AI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함께 초거대 AI를 전용을 통한 AI 반도체 및 솔루션 개발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통한 대규모 사업적인 부분들, IT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한다면 이 네이버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AI 반도체 컨소시엄을 참여를 지금 저울질면서 정부를 통한 2차 접수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형 GPT 챗봇으로서도 네이버도 좀 나중에 사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은 1년 동안 조정을 엄청 심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고 위에 별다른 저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만 원도 돌파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콩콜에서 상반기 서치 GPT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5% 넘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재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루트로닉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루트로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뭐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미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레이저로 피부 미용 받으시는 분들 아마 친숙하게 보일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옆에 보시면 루트로닉 라고 적혀
적혀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피부과 가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미용기기 관련 주로 리오프닝 뭐 재료뿐만 아니라 실적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실적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4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 20에서 30% 서프라이즈율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업이익 자체가 잠정적으로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관련해서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낮았거든요. 이것도 현재는 보수적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어디서 많이 판매하는지 좀 찾아봤더니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국내에서 점유율이 오히려 낮은 그런 해외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제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구간, 2만 구간 쉽게 돌파했습니다. 눌림이 나온다면 2만 1000 구간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폭 27,800원, 이 구간 전구점 부근이죠. 이 부근까지 실적 기반으로서 아직 PR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소장님의 종목입니다. 게임의 대장주로 불린 넷마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넷마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그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이 올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모두의 마블 메타 월드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뉴욕, 파리, 서울 그리고 방콕 등의 주요 도시를 통한 뭐 부동산 NFT가 거래가 동반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모두의 마블 블록체인인 그 디센트럴랜드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게임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작년 12월 그 중국 판호 발급을 통한 게임주가 상승 흐름을 흘러갔었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슈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상 뭐 중국이 그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돌입한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뭔가 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판호 발급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넷마블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가 흐름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그 13만 원까지 그 올라갔다가 뭐 4만 원까지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조정 받은 흐름부터 재차 이제 추세가 일부 소폭 전환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봤을 때는 중국 판호 발급 이슈를 통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매집 자체가 굉장히 올라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 구간이 굉장히 타이밍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까지 봐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각각 마지막 한 종목씩 앞두고 있습니다. 송재훈 전문가의 종목이 써니전자인데 반 소장님께서 써니전자보다 안내비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네. 그게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설명드리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안랩과 같은 네. 섹터가 맞습니다. 안철수 관련 정치 테마 주고요. 네. 일단 대장이 누구나 아시다시피 안랩으로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안랩 상승폭과 비교해 봤을 때 키 맞추기가 전혀 안 된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안랩이 10이 올랐다고 하는 써니전자는 아직 4 정도까지밖에 키 맞추기가 안 됐다. 그렇게 보여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지간하면 정치 테마주는 잘 추천하지 않는데 차트상 흐름과 재료 자체가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뭐 재료 자체는 국민의 대표경선이 뭐 1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일단 5개 지지율 분석 그리고 12개 비공개 분석까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대표경선에서 좀 월등하게 오차 범위에서 10% 이상으로 앞서는 모습. 일단 정치 테마주는 지지율 조사가 가장 큰 재료이자 바로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너무 널뛰게 해서 무섭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5.12평선만 깨지지 않고 종가로 버텨준다면 계속적인 상승폭을 그려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존의 박스 구간이었던 27,000 구간 가볍게 기준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와졌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눌림세 보합 구간 보여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4,500 구간까지 보고 있고 지지 구간은 2,930까지는 염두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써니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케어랩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그냥 안내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같이 올라가면서 아름답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네, 말씀을 싸우지 드리겠고요. 마세요. 네. 케어랩스는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대략 6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간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슈는 워낙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최근에 비대면 진료 관련된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케어랩스가 삼성전자 비대면 진료 특화 스마트 TV에 대한 굿닥 서비스 탑재를 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케어랩스의 자회사가 굿닥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난 1월에 CES 2023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업체 굿닥을 통한 그 스마트 TV의 그 굿닥의 이슈를 그 스마트 TV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뭐 미국 원격 그 의료 업체 헬스탭과 협업해서 원격 헬스케어 그 서비스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면서 봤을 때는 케어레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네. 6월까지는 가져가기 힘들고 이슈를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접근해 보면 좋겠는데 그 기회가 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6% 이상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9,500원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요. 일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조정폭을 받았을 때는 그때 6월 이전까지 재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20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탑픽은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에 얘기드렸던 바로 써니전자입니다. 네. 네, 매수 단가는 한 3,580원에서 3,400원까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목 구간입니다. 손절가는 3,080원,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까지 널널하게 단타 종목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앱도 그렇고 써니전자도 그렇고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3월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2월 달쯤에 조금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두 분이 공통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좀 네. 올해 조정을 받고 많이 고생을 시켰던 네이버를 네. 좀 픽으로 잡았고요. 네. 이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AI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그 국내 챗 GPT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아쉽습니다. 좀 1, 2%면 바로 매수하라고 접근하고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현재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1차적으로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사실 시장이 1월 달에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지금 구간에는 이제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오후장에는 좀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다고 보실까요? 네, 오후장은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뭐 대부분 이제 트레이딩은 끝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을 볼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보기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많이 좀 저조하거나 하락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단기성 테마로 이슈로 빨리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편성해 보시면은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에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리오프닝 관련 섹터 언급해 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 좀 보세요? 저는 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추천드렸는데 뭐 에코프로빔이다, 네. 뭐 LNF다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동반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가 영업이익이 600% 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섹터를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 2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또 종목 선별을 해서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좌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 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시 파워 10, 제가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김호수 앵커가 진행을 합니다. 증시 파워 10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